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 한가한 시간에 제가 오늘 양파 껍질을 쉽게 까는 방법하고 자색 양파가 좋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색 양파로 그 장아찌 담는 거 하고 김치 담는 거. 오늘 세 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많이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제가 이거 동영상에 올리고 나서 그 밑에 그 설명에 자세하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파를 까기 전에 이렇게 저는 이제 식당을 하니까 중국집을 하니까 양파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양파를 여기 이쪽 이쪽 한쪽하고 양쪽을 다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kg짜리를 한 망을 다 물에다 담궈 놓고서 끝에를 다 따주고서 이렇게 까주거든요. 그럼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맵지도 않고 양쪽 다 까줬기 때문에 이렇게 벗겨주시면은 맵지도 않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양파. 잡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끝에를 이렇게 잘라줬기 때문에 이제 요리할 때도 그냥 쓸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양파 껍질을 저는 안 버렸어요. 여기 끝머리 거기 그것만 다 발라내고서 이걸 깨끗이 씻어서 물에다 끓여가지고 먹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지 눈도 제가 57세인데 눈도 아직도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파 끓인 물이 이거거든요. 이제 수시로 시간이 있으면은 그냥 운동 갔다 와서도 먹고 이렇게. 우선은 이제 제가 장아찌를 담을 건데요. 깨끗하게 소독한 겁니다. 소독한 항아리에다가 양파를 썰기 전에 요거 세 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저는 여기 물에다가 이미 부었어요. 이 계량이 저는 이 밥공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요세 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여기에 맞춰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장 하나 반을 부었어요. 하나 반을 여기다 붓고 여기다 지금 끓이는 중이거든요. 먼저 그래서 하나 반을 붓고 매실 액기스도 하나 반을 부었어요. 하나 반을 좀더 넣었어요. 간장이 약간 짭짤하니까. 그리고 식초 이런 거안 넣고 물을 갖다가 여기다 한 컵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 밑에다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부어가지고 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제가 양파를 썰을게요. 젓가락으로 담고요. 담아놓고 저는 이제 요거 파프리카하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빨간 거 노란 색깔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물이 끓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물을 그냥 끓이지 않고 넣는 방법이 있고 끓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끓여요. 물을 끓여야지만 끓여서 넣으면은 이 양파가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끓은 물을 갖다가 아까 설명해드린 거를 끓은 거를 여기다 부어주면 돼요. 그러면 아삭아삭하고 이제 이렇게 놓고 한 바로 집어 요새는 이제 바로 집어넣으면 좋거든요. 해서 좀 식혀가지고 바로 집어넣으면 되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이제 김치를 담아 볼게요. 지금 양파를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절였거든요. 미리 절였는데 이 여기 절인 것도 설명에 자세하게 써 놓을게요. 왜냐하면은 단 이게 매운맛을 빠지기 위해서 양파를 큼직큼직하게 썰어 가지고 요 기준이 요만큼인데 이게 10개는 안 돼.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크기 작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금을 갖다가 이 10개, 8개 기준이면은 이 소금을 갖다가 요 수저로 큰 스푼으로 두 스푼을 넣고 매실 액기스를 한 공기를 넣었어요. 한 공기를 넣어가지고 같이 한 공기 넣고 간장을 약간 간장 이거로 조선 간장 아니 그냥 간장을 갖다 이거로 두 스푼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벌써 맛이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다 고춧가루하고 이런 거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매실 액기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른 양념이 필요 없어요. 이제 조미료 같은 거는 안 넣고 그래도 양파의 단맛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어우러져갖고 굉장히 맛있어요. 뭔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파프리카 넣을 거예요. 색 예뻐서. 그리고 파도 이것도 넣고 그 다음에 고추도 썰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다 넣었거든요. 넣고 이 상태에서도 이 간이 좀 되는데 간이 이제 고춧가루는 요거는 제가 요거를 한 공기 정도 약간 안 되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양파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 기준을 맞추겠습니다. 여기 기준에 이렇게 봐서 많은 것 같으면 좀 덜 넣으면 돼요. 저번에 파김치가 좀 고춧가루가 이렇게 이제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거를 이 상태로 절인 거예요.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그냥 다른 요 양파의 그런 저기 매운맛을 빼기 위해서 절인 상태에서 그냥 김치 담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고춧가루 버주고 아까 그 내용물 버주고 간은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여기서 이제 맛이 약간 심심하다 그러면 액젓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 지금도 이제 맛은 조금 해긴 한데 액젓을 여기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맛 상태에서는 요거 반 공기 약간 안 되거든요. 요거를 좀 부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양파는 저 젓갈 맛이 좀 나야지 맛있더라고요. 양파 김치는 이렇게 해서 됐어. 다덕다덕다덕다덕. 삼삼하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담겠습니다. 저희는 저온 창고가 있어서 항아리에다가 보관을 해놓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유리통이나 이런 잘 깨끗한 독에다가 두시고서 사용하시면 돼요.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삼삼하고 진짜 맛있는 진짜 몸에도 너무 좋은 파김치. 그러니까 물도 이렇게 되면은 자박자박하고
여러분 참고가 되셨나요? 오늘 이 두 가지인데 간단해요. 김치도 깨끗하게 씻어서 먹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 다 썰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절인 거예요. 소금 두 스푼, 매실 액기스 그렇게 넣고 절여서 매운맛을 뺀 다음에 이렇게 고춧가루 넣고서 이런 거 넣고 버무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거는 여기 설명에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한 번씩 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댓글 해주시면 제가 성심껏 댓글 이렇게 해드릴게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고 유용한 시간이 되셨다면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뵐게요.